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참된 예배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리게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시간이 있음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12년 4월 대서양에서 침몰한 타이타닉호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해난사고로 기록된 타이타닉호의 침몰이었는데요. 부녀자와 어린아이들만 몇 척의 구명정에 나누어 구조가 되고 남은 승객들은 침몰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악대 지휘자 와리스 하틀리는 그의 팀원들과 함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배가 침몰될 때까지 함께 찬양을 부르며 마지막을 맞이하였습니다. 타이타닉호에 있었던 승객들이 모두 기독교인은 아니었을 텐데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기대하며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9월 5일과 12일 2주 동안 한 사람이 좋아하는 찬송가 탑10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찬양들이 선곡되어 있었고 그 중에 세 곡의 찬송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다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찬양이 좋은데 저 찬양도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하기 쉽지 않으셨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좋지 않은 찬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찬양이 좋지만 아마 머릿속에 생각나고
자주 부르셨던 찬양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찬양을 좋아합니다.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찬양을 하다 보면 무언가 말할 수 없는 힘이 느껴지게 됩니다. 마음의 위로도 되고 힘이 나면서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경험 다 있지 않으신가요? 나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고 기쁨을 주는 찬양을 들으셨던 경험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을 찾는 것 같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찬양의 고백이 넘치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을 고백합니다.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은 모세의 노래이고 19절에서 21절은 미리암의 노래인데요. 유대인들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바다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에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는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에 기록된 내용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광야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부르는 노래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상대로 승리하신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홍해를 건널 때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 나의, 여호와, 하나님, 그의 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 주체와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찬양을 부르는 주체는 나이며 찬양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찬양은 우리가 함께 부르기도 하지만 내가 나의 입술로 부르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나의 삶의 고백이자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을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들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매일마다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싸우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모세는 리더였지만 그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싸우셨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싸우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인데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계획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5절에 그들이 돌처럼 기품 속에 가라앉았도다.
본문 8절에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본문 10절에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본문 12절에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모세는 이런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찬양하는데요. 그리고 그의 노래 마지막을 최고의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과거의 홍해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모세의 노래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를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부르기 위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모세의 노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선한 싸움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미리암의 노래는 어떻습니까? 미리암은 애굽의 군대가 모두 수장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노래한 내용을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미리암의 노래는 모세가 1절에서 나, 내가 라는 호칭을 사용한 데 비해 미리암의 노래에서는 너희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찬양이 모든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모세가 찬양했다면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힘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 서 계신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홍해라는 문제 앞에서 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용사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싸우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을 통해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매일마다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